1월 26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있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운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춥습니다. 자, 오늘 엘리가 두 아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막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타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엘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서 책망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꾸지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도 이두 아들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책망과 강한 하나님의 어떤 몽둥이 같은 그런 질책이 아니라 그냥 꾸지람인 거죠. 좋게 말하는 겁니다. 타이른 것입니다. 물론 장성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심각성을 봤을 때는 더 강한 질책과 더 강한 뭐요?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냥 꾸지람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엘리가 두 아들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지만 죄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저에게 옵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아,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까지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이 회개할 기미도 없고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결국 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강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성경의 죄는요, 미안하지만 육신의 죄를 지으면 예, 교도소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책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26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랐는데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입은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은총을 입었다는 거죠. 누구는 심판을 받는데 누구는 은총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꾸지람을 듣지만 어떤 자는 칭찬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따라가는 동안에 꾸지람보다는 은총을 받은 자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점점 자라매, 점점. 은총도 점진적으로 더 크게 임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 받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할수록 누적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설 명절이 끝나고 피곤하시죠. 때때로 무기력증도 찾아올 수 있고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총을 받는 데는 지루함이 없다는 것. 은총을 받는 데는요, 무기력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취해야 합니다. 빼앗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욕심을 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역종이 오자 더 겸손해져야겠다. 영적인 욕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겠다. 영적인 욕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번에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겠다. 영적인 욕심들을 한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도 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가족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 많은 권력을 주지 않느냐, 내가 은총을 베푸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줬던 권력과 부를 내가 뭐하겠다? 해수하겠다. 거두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도 나도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무시한 자도 나도 그런 뭐하리라? 무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과 심판과 판단이 따를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죠. 누가요? 엘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던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 거죠. 그래서 결국 너는 뭐이라? 영원히 네 앞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젊은 날에 다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 죽으리라. 그것이 네 인생의 표징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내 뜻과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한 조각이라도 달라고 청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오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이 누렸던 은총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도 은총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은총의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은총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한 삶.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삶. 가정에서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우리 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방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엘리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사무엘은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총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총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인생의 거대한 아버지 풍랑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윤수일 목사님, 이재영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나 함께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담 제가 목사님과 예담 장군 도서관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